조계종이 천연고찰 정읍 내장사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 소속 본말사 스님들은 어제 정읍 내장사에서 참회법회를 열고 내장사 화재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제24교구 선운사 본말사 대중들은 차마 마주하기 힘든 화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 내장사에서 십방 3세 제불 보살님들과 국민과 불자 여러분에게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선운사 본말사 대중은 앞으로 100일간 대국민 참회 기도 정진을 진행하고 참회 기도 기간 중 내장사의 입장료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화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승가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구 대중공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